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가 누릴 축복이라는 제목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을 그냥 바라만 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자 이 말이에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루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였어요. 뭐 요즘에는 일부러 안 낳는 여인들이 많지만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아이를 못 낳으면 이건 대단한 수치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인은 자녀를 낳아야 됐어요. 못 낳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쫓겨가기도 하고 또 남자들이 첩을 얻어서 아기를 낳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 유사한 게 참 많은데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니 아기도 못 낳은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하겠어요. 주눅 들어서 기죽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 뭐 기도 못 피던 이런 바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폐하고 황무해진 예루살렘에 많고 많은 가옥들이 빼곡히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때는 어떤 때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 잡혀가기 전이에요. 미리 예언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황폐화됐어요. 성전도 다 파괴됐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 살던 집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 다시 도시를 일으키고 많은 집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본토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날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의 노예살이 하면서 포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걸 붙들고서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약속으로 메시지를 주었는데 과연 그것이 언제 실현될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버티게 됐던 거죠. 이처럼 황폐화된 땅에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어떤 민감한 상황 외에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식민지들에 그렇게 아주 학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70년 동안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자식도 낳고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본토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피땀 흘려서 모았던 재산을 놔두고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령 여러분 해외 이민을 가서 열심히 생고생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다 놔두고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한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차, 2차, 3차 걸쳐서 돌아온 귀환민들이 많지 않아요. 결국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어라.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라. 그리고 자유를 줬어요. 해방을 선언해 줬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민이 4만 9천여 명, 4만 9,852명인가 밖에 안 가요. 그리고 2차로 간 사람들이 5천여 명밖에 안 됩니다. 5천 명. 3차는 몇 명간지 정확한 수치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자기들의 생활 기반이 닦여져 있는 바벨론에 잔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외롭고 고독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고 성벽을 쌓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또 대적들은 막 공격하고 방해하고 이러면서 조롱하고 해유하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힘들게 고군분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메시지를 미리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와 그리고 소망과 권면의 메시지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메시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의 부흥과 번영을 예견하는 말씀으로서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이방인들의 구원과 신약교회 출현을 통한 구원사역의 확대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 등 500년 후에 이루어질 신약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미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누릴 놀라운 축복을 살펴볼 텐데 1절과 5절에서 보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남편 있는 여인들보다 남편 없는 여인들의 자녀들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이 맺혀 있고 서러움에 빠져 있고 이런 여인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시와 멸시당하고 했던 그 한 맺힌 사연 많은 여인들에게 이제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황을 반전시켜 주어서 그들이 만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내 장막을 넓혀라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장막들을 넓히면 내 처수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이 말씀대로면 현실은 안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한 난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뭘 장막을 넓혀요? 인구가 어디 있다고? 사람이 뭐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에는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넓혀라, 줄을 길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아주 쉽게 말한다면 집을 많이 지어라,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돌아온 사람도 없고
인구 밀도가 짓지도 않고 집은 지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 자손들이 번창하면 장막터를 넓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먼저 하라. 그러니까 자손들이 번창한 걸 믿고 확신하면서 미리 넓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릇을. 이걸 이제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 건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착수해서 차근차근 한 걸음씩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넓은 공간에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저도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칸이 체육관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실내 체육관 필요하겠나? 그게 왜 필요한가? 더군다나 내 나이대 되는 60대 중반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 가질 거예요. 아이고, 뭐 그거 얼마나 쓴다고 거기다 그런 공간을 만들고. 이건 늙은이들 마인드야. 늙은이 마인드. 하여튼 여러분 중에 그런 말하는 사람은 늙은이야. 다 생각도 늙었고 나이도 늙었고 몸도 늙었고 신체적 연령, 인간의 뭐 수명의 연령, 아니면 이 생각 마인드의 연령, 다 늙은 거야. 다 늙은 거야. 그런데 청소년한테 가서 물어봐요. 좋지요? 거기다 농구 꽂대. 이름 하나 벽에다 붙여놓으면 노상 가가지고 공치기 하느라고 주일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공 던지기 하느라고. 그런 거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던져야 늘어나도 키도 쑥쑥 커요. 어제도 우리 안수 집사님 물어요. 목사님 선포하신 대로 실내 체육관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물론이죠. 아, 그럼 야간에도 개방하는 겁니까? 아니, 물론이죠. 왜? 자기들 퇴근하고 와서 족구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체력 단련한다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들은 이런 걸 기대하는데 늙은 세대들,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게 뭐 필요하냐? 우리는 다음 세대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 그런 식견, 이걸 교회적으로 모두 다 그걸 가져야 돼. 지금 여기 보면 인구도 없는데 무슨 장막을 넓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넓히라는 거예요. 넓혀라. 인구가 늘어날 테니까 넓혀라.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될 테니까 하자는 거예요. 나도 다음 세대 부흥될 테니까. 할렐루야. 다음 세대 살려내지 못하면 교회 희망 없다니까요. 우리 나이 먹는 거 보세요. 얼마나 빨리 가나. 금방금방 가. 지금 나는 65km를 시속 달리고 있어요. 65km.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65살 먹었다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시대가 다가올 것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건립을 선포했고 하자는 얘기예요. 하자는 얘기예요. 미래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준비하는 장막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부흥시켜줄 거, 하나님이 역사하고 너희의 인구가 증가하게 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미리 해놔라, 이 말씀이거든요. 신앙 부흥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 청년의 시기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창기 초기의 역사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역사인데 4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 말씀들은 뭘 뜻하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43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했다는 게 이게 부끄러움 아닙니까? 오늘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였는데 그렇게 하기는 커녕 다스림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이러면서 무시당하는 거, 이게 수치라는 얘기예요. 또 사사시대는 온갖 배교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갔는데 온갖 배교 역사지요. 왕정시대 하도 왕을 달라고 때를 써서 왜 이방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없느냐고 하도 투덜거려서 불평해서 왕을 줬어요. 왕정시대는 우상숭배 천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으로 전부 우상숭배예요. 이게 수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김의 영광을 돌려 마땅한 주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다 망했으니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는 말이에요.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는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로서 마치 처녀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치욕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치와 치욕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이스라엘이 이제 장막을 넓히고 그 자손은 열방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황폐했던 성읍이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실로 보잘것없이 나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보잘것없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주셔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이 됐던 직장이 됐던 창대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신약교회의 부흥을 예견해 주는 듯합니다. 결국 신약으로 돌아오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주 미미했어요. 그리고 반대에 부딪혔어요. 핍박과 위험이 있었어요.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어요. 그랬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점령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200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접하고 그리고 서로 믿음 안에서 교류하는 이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까 미국 선교사가 울면서 호소하는 얘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던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 역사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놀랍게 부흥을 일으키다가 그만 바이든이 군대 철수하는 바람에 탈레반이 점령을 하고 그 아주 극악무도한 이 탈레반들이 판을 치면서 나라가 저렇게 위험지경하고 처참하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다 사살하고 찾아내서 죽이고 개종을 회유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온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기도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 정말 미미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창대하게 된 겁니다. 난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36년 전에 권선동 땅에 십자가 꼽았을 때 참 초라하고 미미하고 돌도 안 된 우리 딸 데리고 시작할 때 얼마나 외롭고 슬었고 고독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의 이 영광을, 이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셨고 오늘 현재 우리 수원 명성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작은 걸 크게 하시는 분, 미약한 걸 장닥케 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 이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할렐루야. 두 번째는 6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자기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신부단장 잘해야 되고 신부가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잠깐 동안 버려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버린 게 아니고 잠깐 버렸다. 잠깐. 그런데 어차피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도로 찾아온다. 그리고 그가 못된 짓 했지만, 실수했지만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를 내 품에 안는다. 그리고 다시는 내 품에서 떠나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못된 짓 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바벨론에 내놨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절대 너희를 내가 내놓는 일이 없고 내 가슴에 안고 내 품에 안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끝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하나님은요 9절에서 노아 이후에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냐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뒤집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말을 시건치 않고 변역지 않고 내가 이 약속한 이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것이며 확실하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100% 신뢰할 수 있고 100% 실천될 것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사람의 말은 번복되지만 나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희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못 믿어요. 불안해서. 그 다음에 11절로 17절에서 원수를 이기고 견고한 반석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백성이 누릴 다음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온갖 아름다운 보석과 귀금속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성에서 살리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보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떠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물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와, 어마어마해요. 아니 뭐 여기 귀때기다가 다이아몬드 못 달았다고 한 맺혀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거 여기 코에다 금가락 지우고다가 코걸이 못했다고 그거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는 집에 인테리어 의리의리하게 못했다고 그거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집이 좀 큰 집이 아니라서 옹색하고 답답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서 쭉 보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하고 아름답고 화려한지 이거 이 세상에 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집이 좀 누추해도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미래에 대한 영원한 축복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한맺히고 억울해서 못 살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오두막집에서 왜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이거 뭐 13평짜리 아파트에서 이거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단칸방 월세방 언제 살아야 되나?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전세집이야, 전세집. 전세 살다가 다 내놓고 가야 돼. 가야 돼. 우리 집도 지금 전세 이동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집을 가야 되나? 이러는데 전세집, 남의 집 살다가 비워주고 이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영원히 못 살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뭐 딸하고 사위가 저 신갈 아시는데 거기 뭐 무슨 집을 가봤는데 놀랬대. 너무 좋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전세값이 8억인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요. 아니 뭐 이런 데서 아파트 8억 주고 있는 거 가지고 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냐? 내가 다시는 노아의 호수로 땅 위에 좋더라고. 아빠도 한번 가보시라고. 그럼 뭐하러 가보냐? 남의 집 뭐 아무리 좋은 뭐하냐 했더니 구경이라도 해보래요. 가서 뭐 꿈이라도 꾸래.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다 전세집이야. 대궐 같은 저택도 전세집. 큰 아파트도 전세집, 단칸방도 전세집. 살다가 주님이 호출하면 다 놔두고 가야 돼. 까불지 마.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지금 영원한 천국 의리의리한 내 집이 이미 지어져 있어서 분양되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잊을 안 해요. 왜? 내가 정말 좋은 집, 인테리어 잘 돼가지고 막 황금 보석으로 막 그냥 수정으로 막 꾸면은 이런 집 이미 분양받아놨는데 뭘 걱정이야? 그 집에 들어갈 사람은 다 아멘 합시다. 안 들어가면 지옥 가는 겨. 거기 못 들어가면 지옥 가는 겨. 강중희 선교사님 평생을 가서 선교한다고 그냥 새까맣게 끝을 냈는데 슬퍼하지 마요. 집 하나 없다고 그래 낙심하지 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분양 다 받아놨어. 거기다가 막 의리의리하게 대리석이 아니라 황금보석으로 막 길가하며 탁 가지고 막 수정으로 막 해가지고 번쩍번쩍번쩍번쩍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막 눈이 황홀해서 이런 집 우리 다 한 채씩 분양 받아놨다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 보니까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감사할 이유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물리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경기 자영업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게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가 다 꺾여 있는데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원수, 대적의 방해나 공격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대적이 아무리 예리한 무기를 갖고 와도 그 무기를 무디게 만들어버린대요.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무디게. 모르죠. 하나님 꺾어버리려는지 나를 다 없애버리려는지 구레인대로 그냥 갈아버리려는지 아니면 확 뺏어가지고 뿜질러버리려는지 하여튼 못쓰게 그 아무리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무디게 만들어서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뺏겠습니까? 누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대장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됨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성도가 누릴 축복을 여러분 소유하고 만끽하는 이 놀라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